반갑습니다. 뉴욕 캐드릭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앞으로도 매일같이 정확한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과 함께 구독하시면 좀 더 상식과 정보, 시사가 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혹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는 한국에서 살고 있더라도 이 셧다운이라는 말을 간혹가다 듣고 있습니다. 자, 셧다운, 뭐 불을 끄라는 소리냐, 파워 전원을 내리라는 소리냐, 뭐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배웠었던 단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연상이 되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셧다운이 지금 6일 남기고 있는 상황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미국의 셧다운은 미국의 연방정부의 일부 혹은 전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연방정부는 예산 문제 또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예산이 결정되지 않으면 일부 혹은 전체 부문을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미국의 모든 공무원들, 쉽게 얘기를 하죠.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 책정을 받지 못해서 일을 예산 받지도 못했는데 일을 먼저 시작한다는 게 어렵죠. 돈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부서, 공무원 부서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 일부 부서가 그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정부의 지출이 승인이 되지 않아서 정부의 서비스 및 활동이 모두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은 주로 예산안 또는 지출 법안의 승인을 위한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발생이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연방정부 기관 및 서비스, 공무원의 급여, 위클리라든지 바이위클리라든지 웨이지를 주는 이 봉급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셧다운이 발생을 하면 정부의 핵심 서비스는 계속 제공이 되지만 일부 기관과 프로그램은 중단이 일시적으로 혹은 좀 길게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은 정치적인 분쟁과 긴장으로 인해서 가끔 발생을 하죠. 이것은 미국의 정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당연히. 공무원과 국민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뭐 셧다운이 됐으니까 출근 안 해서 좋아라고 탄원성만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월급이 안 나오고 주급이 안 나오고 또 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속해 있는 내 자리의 업무에 위기의식까지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의회는 예산과 관련된 협상을 통해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곤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죠. 다음 달부터 정부의 기능이 일시 중단이 되는 이른바 셧다운 혹은 부분 업무 정지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회계 연도 예산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 의회에서 2024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하죠. 만약 셧다운이 현실이 되면 많은 미국 정부의 서비스는 중단이 되고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임금 지불이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정부 기관들은 셧다운에 대비해서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상의를 하고 미팅을 하죠. 정부는 올해에 대비를 해서 일을 수정하지는 않았는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4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서 그간의 계획에 기초를 해서 어떤 기관은 업무를 계속하고 어떤 기관은 안 하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문별로 들어보실 텐데요.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내용입니다.
군대 병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200만 명의 미군의 병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미 국방부의 민간 직원 80만 명 중에서 약 절반이 일시 해고, 즉 강제로 주급도 못 받고 무급 휴가가 됩니다. 셧다운 2절에 체결이 된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국방부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공급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갱신이나 연장을 포함한 기타 신규 계약은 체결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보잉, 록히드 마틴, RTX 등 방산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부의 국가핵안보국, 핵무기 유지 업무를 계속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하는 이 법 집행기관들의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법무부의 2021년 비상계획에 따른다면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와 마약단속국 DEA 및 기타 연방법집행기관의 요원은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교도소 직원도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기소 관련 업무는 계속되지만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연기가 됩니다. 지역경찰서에 대한 지원 및 기타 보조금이 지연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DHS의 2022년 계획에 따르면 국경순찰대와 이민단속요원은 세관원과 마찬가지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비밀경호국과 해안경비대도 작전을 계속하게 되고요. 독점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소비자 보호 직원 대부분은 해고가 될 것이며 독점 금지 직원의 절반도 일시 해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판이 열릴까 혹은 취소가 될까? 이건 중요한 우리들의 삶에 또 관여가 될 수 있죠. 연방법원은 최소 10월 13일까지 열려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업무는 계속되고요. 또 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판 날짜는 10월 13일 이전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돼서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통 인프라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비상교육에 따르면 공항 보안 검색대원과 항공교통관제사 직원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근자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공항은 2019년 셧다운 기간 동안 교통관제사가 병가를 요청해서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항공교통관제사를 위한 훈련은 중단될 예정이 되고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 분야 전문 인력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늘상 접해야 될 전화를 자주 하고 또 우리가 찾아서 가가지고 다큐멘테이션의 처리를 해야 되는 대사관과 영사관은 정상 근무할까요? 국무부의 2022년 비상계획에 따르면 미국의 대사관과 영사관은 계속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권 및 비자 처리는 운영을 위한 충분한 수수료가 있는 한 계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라는 돈을 내기 때문에 그 돈이 있으니까 충분한 수수료가 있는 한 계속된다. 불필요한 공식 여행, 연설 및 기타 행사는 축소가 되고요. 일부 해외 원조 프로그램 역시 자금이 부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기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비상교육에 따르면 국립보건원 NIH와 국립과학재단 NSF, 국립해양대기청 NOAA와 같은 기관이 지원 대부분을 일시 해고함에 따라서 과학 연구가 중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과 위성 추적을 계속 지원하게 되지만 직원 18,300명 중에서
17,000명은 일시 해고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해고가 되는 거죠. 특허 및 상표 검토와 일기예보와 업 규제는 계속되며 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테스트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기관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질병 발생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지만 해당 기관의 직원의 절반 이상이 해고가 되면서 다른 공중보건활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국립보건원은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하고 의료치료에 대한 새로운 임상시험을 연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험 폐기물의 처리장, 식수 및 화학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검사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 즉 FDA의 식품안전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고요. 재향군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금융기관들, 이 금융규제에 대한 기관들,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SEC 직원의 90%는 일시 해고가 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직원 4,600명 중에서 90%를 해고하고 대부분의 활동을 중단할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2021년 계획에 따라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감독, 집행 및 규제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FED죠. 연방예금공사 FDIC, 저축기관감독청인 OCC는 의회 예상이 아닌 업계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민국과 마찬가지로 평소와 같이 업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사회보장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Social Security 연금, Social Security Number, 그리고 각종 내가 받게 될 여러 행정처리에 대한 사회보장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도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미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보장국 SSA의 사회보장의 의료 및 기타 혜택은 계속 유지가 되며 국세청 IRS의 세금 징수도 업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등은 계속 지급이 되지만 이를 집행하는 교육부 직원이 대부분 일시 해고되므로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1만 명이 헤드스타트 유치원 프로그램, 즉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과 국립기념지, 기타 유적지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2018년도에서 2019년 셧다운 기간에도 많은 시설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당시에 화장실과 안내 데스크는 모두 폐쇄가 됐었으며 쓰레기 처리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죠. 2013년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국립공원들도 폐쇄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되는 주변의 기관들 모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정보의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그 외에 왜 이런 셧다운이 발생을 하는가 라는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와 내용으로서만 다뤄본 오늘의 내용, 셧다운, 미국의 셧다운에 관한 내용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디에 모임을 가셔도 미국의 셧다운 얘기가 나오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고 대화를 하시면서도 조금은 아시는 척 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의 영상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구독 필요하신 분은 구독하시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